전화 연결은 되지 않는데 6651님께서 종목 진단 부탁하셨습니다. 네. 삼성 SDI에 대한 질문이고요. 38만 원 그리고 10%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. 네.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삼성 SDI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일단 제가 이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데 자, 먼저 이야기 드려볼게요. 잘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삼성 SDI를 들어갔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주식을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봤을 때 무조건 저가 매수로 들어간 겁니다. 이거를 가지고 저는 이거 단기 트레이딩으로 볼래요. 또는 스윙 트레이딩 한 1개월 정도의 어떤 뷰를 가지고 모멘텀 플레이를 해볼래요는 하나도 맞지 않은 종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 투자가 수개월 내지는 1년, 2년이 될 수도 있겠죠. 이런 기간 투자로서의 뷰로 봤을 때만 현재 가치가 있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2차 전지 업황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안 좋아요. 업황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건 당연히 주가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이 하단부에서 잡는다라는 거는 이제부터 빠질 때는 나는 시간 투자를 하겠지만 천천히 모아가 볼게라는 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다라는 게 해당 종목에게는 지금 상태에서 특이점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. 물론 지금 단에서 좋은 얘기 많이 안 나올 겁니다. 하지만 지금 2차전지 중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셀 단에서의 다른 LG에너지솔루션이랑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로 SK이노베이션과의 차이는 첫 번째로 SK이노베이션은 이 상승할 때 그러니까 2차전지에 대한 캐파가 점점 커질 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 회사예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스크가 많이 올라오죠. 그래서 자회사들을 매각하기도 하고 자본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.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. 올라갈 때는 투자를 최소화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한창 업황이 안 좋을 때 있죠. 남들 다 힘들어할 때 지금 상태에서 이 셀단에서 가장 큰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. 그 말은 뭐냐면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이 상승의 추세가 나올 때 우선적으로 반응할 기업은 삼성 SDI라는 겁니다. 저는 그래서 이 중장기적인 뷰로 봤을 때 이 삼성 SDI는 지금 가격대부터는 진입해서 하단에 모아가도 괜찮다 싶은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거고 그랬을 때에는 당연하겠지만 단기간 내에 차익 실현을 보는 뷰는 안 맞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기간 투자를 하되 비중은 천천히 나눠서 내려갈 때 추가로 담는 게 지금은 유효하다. 요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업황에서 좀 트리거가 나와야 되는 지점들은 있습니다. 근데 몇 개가 나왔죠. 예를 들면 중국이 현재 갖고 있는 이 과점이 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기차 캐파를 어느 정도 중국과 유럽단에서 견제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. 그리고 이게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는 또 수개월이 걸릴 겁니다. 그럼 그때 중국차는 당연히 중국 배터리를 씁니다. 그러면 중국차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우리 배터리를 쓰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의 점유가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실제로는 그 상승 뷰를 맞이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랬을 때 저는 중장기적인 뷰로는 셀단에서 가장 좋은 게 삼성 SDI다.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대응 전략은 아마 단기로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중장기적인 뷰로 지금 가격대에서는 모아갈 수 있다. 다만 지금 비중을 막 실어버리면 만약에 지금부터 하락뷰가 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. 조정이 더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더 불안한 마음이 들 겁니다. 비중 추가는 하방으로 어느 정도 구간이 나올 때마다 추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차전지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셀단에서는 가장 좋게 보시는 종목이 바로 이 삼성 SDI라고 합니다.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갖고 가시기를 바래주셨고요. 이 종목까지 종목진단 도와드렸습니다.